안녕하세요. 새로운 생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재미있는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를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엔트리를 활용한 움직이는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앞에 배움 주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활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엔트리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캐릭터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기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컴퓨터를 사용하며 인터넷 속 엔트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엔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리란 프로그램을 만드는 원리를 쉽게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내가 만든 작품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도 있지만 가입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주소로 직접 접속해 보세요. 엔트리 기본 화면을 함께 살펴볼까요? 왼쪽 윗부분에는 작품의 장면을 미리 볼 수 있으며 그 속에는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브젝트는 캐릭터나 배경을 이루는 여러 개체를 뜻합니다. 그 아래에는 이 오브젝트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편집할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명령을 줄수 있는 블록 꾸러미가 있고요. 그 오른쪽은 선택된 오브젝트에 명령을 줄수 있는 블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엔트리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명령 블록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엔트리 시작하기, 캐릭터 그리고 모양 추가하기, 마지막으로 움직이고 말하는 명령을 넣는 프로그래밍 하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멈추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잘 따라해 보았나요? 그럼 이 엔트리를 이용하여 나만의 특별한 캐릭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성한 작품을 공유해 볼까요? 엔트리 오른쪽 위 저장 버튼을 눌러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이용하면 엔트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엔트리 파일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쏙쏙 배움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활동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엔트리를 활용한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엔트리 활용 방법을 이해하였나요? 그리기 도구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나요? 명령 블록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었나요? 그럼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